아주 오래전 처음 제주를 찾았을 때 그저 감탄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이것이 바로 제주구나 느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감동을 수놓았던 서귀포의 풍광들은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마음속 깊이 깊이 자리 잡아 힘들 때 떠올리는 인생의 소중한 페이지가 됐어요. 특히 서귀포의 자연이 그렇습니다. 촘촘히 연결된 생명력으로 사계절 찾아오는 변화를 어찌 그리 선명하게 빚어내는지 신비로운 서귀포의 자연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느끼고 품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물이 성숙한다는 이 가을, 서귀포에서 잠시 여유롭게 특별한 관광을 누려보면 참 좋겠습니다. 와, 자연과 가까이 할수록 병이 멀어지고 자연과 멀리 할수록 병이 가까워진다는 독일의 극작가 괴테의 말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은요, 이 자연 속에서 머물 수 있는 이거 시간적인 여유가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논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웰니스 관광입니다. 자,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서귀포에서 이 처지봉이와 함께 웰니스의 관광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레디 고!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의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의 웰니스. 지친 심신의 힐링과 치유가 필요하다면, 나를 되찾고 마음을 살찌우고 싶다면, 아름다운 서귀포의 웰니스 여행이 그 비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서귀포시 호군동. 이곳에는 총 11km 길이로 만들어진 숲이 있는데요. 바로 치유의 숲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서귀포 치유의 숲의 이 전반적인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곳인지. 네, 지도 보시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상상하세요? 글쎄. 축구장 개수로 따지면 24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길을 오늘 다 걸을 수는 없고 저희의 가장 자랑거리인 장소, 네, 포인트만 세 곳을 가보겠습니다. 세 곳을? 네. 가시죠. 네. 과거 서귀포 치유의 숲은 화전민이 밭을 일군 산골이었고 우마를 방목하는 목장이었대요. 근데 지난 2016년 휴식과 힐링의 명소로 거듭난 서귀포 치유의 숲. 와, 이 숲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산림은 경제적인 가치, 키워서 네. 그것을 목재로 생산하고 네. 그런 이제 물리적인 가치였다면 지금은 정신적인 그렇죠. 가치, 네.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 증진시킬 수 있는 산림요. 특히 코로나 거치고 나서 이 자연 숲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주의 숲이 그 진가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죠. 한라산 기슬 시오름에 조성된 치유의 숲. 난대림과 온대림의 다양한 식생을 한자리에 고루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숲에서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 제주 원시 숲이 간직한 놀라운 자연의 비밀은 걸을수록 더 감탄을 자아냅니다. 여기 이곳이 바로 제1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아름다운 숲입니다. 치유의 숲에 오면 이곳에는 꼭 오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자연을 만나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이 자연의 품에 깃들어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네. 옛 사람들의 흔적들을 보면서 나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장소. 웰니스 관광하시는 분들은 아주 여기 필수적으로 오셔야 돼요. 최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가장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나무를 만나러 갈게요. 나무. 네.
평균 수령이 60년 이상의 고목들이 우거진 치유의 숲. 그중 이 나무는 수령 100년을 자랑하는 삼나무입니다. 모든 피로가 싹 느껴지구만. 이런 더군다나 이 큰 나무를 내가 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마 내 가슴속으로 막 뭐가 좀 에너지가 막 들어가는 거야. 나무와 교감하는 순간입니다. 시를 딱 받는 그런 마음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맑고 상쾌해지고. 자, 여기서 치유하고 모든 것을. 자연 속에서 조용히 나의 내면을 성찰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숲의 다양한 환경과 접하며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치유의 숲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다양한 쉼방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이 쉼방에는 해먹이가 있는데 저도 해먹에 누워봤어요. 처음이라 다소 어색했지만 그도 잠시 긴장을 내려놓으니까 금세 편안함과 행복함이 스며드네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누워있던 적이 있었나? 와, 이 세상이 다 내 거구나. 숲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하고 여기 이제 공중에 좀 떠 있는 게 불안하잖아요. 거기에는 물들 안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이 체화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내 몸이 느껴야 되는 일이어서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해보는 것. 근데 그렇게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선생님? 편안했잖아요. 편안해. 네, 그래서 그 편안함을 느끼고 텅빈 속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좀 좋아하는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일거양득이죠. 편백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편백나무 사이로 비추는 한낮의 햇살이 달콤한데요. 걷다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간간이 또 쉬어갑니다. 잠시 멍하니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노고온 한 듯 즐겨보는 이 숨멍도 최적이에요. 편백향이 나죠? 편백. 향이 나와. 그쵸? 편백나무 숲 쉼방에 있는 긴 나무 의자에 몸을 맡기고 비로소 하늘을 보고 쉼을 만끽합니다. 어떠세요? 그 느낌이 어때? 네, 편안하고 휴식 같고. 네. 그렇죠. 네. 편하다. 향기도 좋아서. 아, 향기가 좋다. 네. 저는 향기가 좋은 게 되게 그래요? 되게 마음이 편해. 이 후가 가지고도 사람 마음이 치유가 된대요. 이 편백나무 향을 좀 이게 피톤치드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치유의 숲에서는 잠시 아무 생각 없이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놓지 않고 살아요. 네. 그래서 전파가 닿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사진 찍고 누워서도 보내고 나 어디 왔어 그래 뭐 여러 가지 수다를 떨죠. 근데 솔직히 멍 때릴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뭐였냐면 숲에서도 바쁜 그대여 멍 때리기를 허하노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아 숲은 역시 멍 때리기 좋은 곳이다. 멍은 숲이다. 네. 멍 때리기는 곧 쉼이거든요. 쉼. 그렇죠. 네. 그래서 제대로 쉴 수 있고 제대로 멍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숲이라는 숲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했던 일상이 차츰 회복되고 있는 요즘에 이 숲은 그간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소중한 장소로 환영받고 있는데요.
심신의 건강과 안전을 살펴주는 서귀포 치유의 숲은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서귀포 치유의 숲은 안전하고 안심해서 갈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홍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치유의 숲은 지금 안심 관광지로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숲은 제대로 보존이 되고 그리고 숲을 즐기는 사람도 숲에 대한 충분한 예의를 갖추고 충분히 내가 회복해서 갈 수 있는 곳. 네, 그리고 일상에 가서도 이 숲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러한 공간으로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찬 숲이 주는 회복력을 듬뿍 받고 트레킹을 마무리할 무렵에 치유의 숲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어우 특별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차롱, 네, 차롱 치유 밥상이라는 거예요? 예. 네. 냉장고도 없고 뭐 할 때 이제 요거에 닿으면 통풍도 잘 되고 쉬질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야, 이거 먹음직스럽다. 이건 빙떡 같은데. 네, 빙떡. 그렇죠? 제주의 스페셜. 이게 전부 우리 지역 농산물로 해서 하고. 예. 예. 차롱. 예. 이게 치유 밥상. 이거 오신 분들이 맛보고 뭐라고 해요? 진짜 이게 뭐 보약 같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맞아요. 예. 보약이에요. 예. 조금. 예. 예. 저도 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이제 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예. 호군 마을 주민들이 이 숲과 마을의 상생을 꿈꾸며 만든 차롱 치유 밥상. 아주 푸짐하면서도 정성 가득 담긴 건강한 음식이 아주 맛깔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처음 해봐요. 아, 와서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밥상까지 딱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체험. 너무너무 좋은 체험을 많이 했어요. 삼나무라든지 네. 아름드리 이런 100년 전 이걸 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런 걸 보겠어요. 마지막 가면서 네. 식사까지 딱 하고 오케이 끝! 이게 치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마음을 치유하고 정신을 치유하고 응? 육체를 치유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위밀입니다. 이곳에선 건강하고 향기로운 체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여기는 모든 게 다 노래. 꽃노랭, 귤노랭, 감노랭.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뭐 감을 염색도 하고 감귤도 따고. 놀러왔으니까 어떻게 네. 노는 건지 알려주세요. 아, 그럼 먼저 감을 따고 감. 예, 시작해야 되니까 우선 감을 따라가 볼까요? 감을 따라간다. 인공적인 색소가 아닌 전통 방식 그대로 직접 감을 따서 준비하고요. 감 따먹던 옛 생각이 나가지고 이 역시 정다운 체험입니다. 감 많이 따왔다. 아, 감 많이 수고했어요. 이쁘다. 10년 전부터 감물 염색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한 노하우와 경험은 다시 농장의 이야기로 재탄생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게 발달됐어요? 염색하는 것이. 제가 한 4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 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군요. 네. 제주에. 어머니에서부터 네, 계속적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아, 이것도 어머니한테 배우셨어? 예. 그리고 예전에도 많이도 이런 것도 이렇게 물들여 입었어요? 옛날에는 더 많이 입었죠. 옛날에는? 집집마다 입으니까. 아, 집집마다. 집집마다 이곳이 일복도 되고 외출복도 되고 또 우리 집에서 일상생활하는데도 이거 입어. 제주 갈옷은 감을 따서 즙을 내고 천에 물을 들여가지고 바르는 과정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옷이라고 하는데 조물조물 함께 만들다 보면은 절로 이야기꽃도 피어나고 아주 즐거웠어요. 예쁜 거예요. 예쁜 건데 자, 옷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염색해요. 제주도는 예, 이거는 스카프라서 얇은데 됐어요. 너무 예, 이 정도로 예, 네. 다 골고루 뱉는데 엄청 골고루 뱉은 거죠. 예부터 땀이 나도 달라붙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아가지고 즐겨 입었던 제주 갈옷.
선조들의 지혜가 깃든 제주 문화유산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가 더 천연염색이 발달됐나? 아니죠? 제주도에서 먼저 발달되었다는 것보다 네. 그때 당시는 이런 천으로 만든 옷을 입은 일을 하면은 빨리 버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쓴 거예요. 이거를 물감으로. 꼭 이거 입으면은 네. 이제 여름에는 아주 시원해요. 이 살이 안 붙고. 네. 이제 시원하고 아주... 일단은 제가 보니까 때가 들다. 세제 없어도 빨고. 세제 없어도 빨고. 그 입으면은 피부도 좋고. 피부 좋고. 일단은 뭐 때깔도 있고. 때깔도 있고 이거 처음에 입을 때는 이쁘잖아요. 아주 이뻐요. 으깬 감빛을 천에 흡수시킨 다음에 반드시 건조 전에 옷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달라붙은 감 파쇄물을 꼼꼼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난 그냥 넣는 거죠. 내 끼르구나. 아, 예, 끼르. 그냥. 오, 네. 야. 이제 이거는 좀 말라봐야 색깔이 어느 색깔이 나올지. 네, 알고.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 3일. 2, 3일 걸려? 예, 색깔 내어주는. 색깔 내려면은. 네. 이곳 농장에서는 누구나 감물 체험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체험 관광이 아니고 천연염색의 이모조마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물 안 들은 천을 만지고 물놀이 하듯 염색 옷을 입히는 과정, 다시 빨고 염색을 입히고 말리는 과정 하나하나 빠른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느림의 미학을 자연스럽게 전합니다. 다들 한번 직접 만들어 보니 어땠을까요? 누구 작품이야? 알려준 대로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 네, 좀 다양한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이 나오니까 그렇지. 그게 예상이 안 되거든요. 예상 안 되지, 그거야. 네, 네. 꽂혔을 때 네. 사실 이제 좀 신세계가 느껴진다라고 해야 될까?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그냥 본인의 이게 아이디어야 뭐야? 선생님이 아주 잘 알려주셔서 제가 약간 끝 모서리만 했는데 아주 예쁜 모양. 발옷을 입고 있는 것만 보고 그랬었는데 직접 제가 체험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체험인 것 같고 예. 이런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감물이 곱게 든 천들이 소박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네요. 보고 만지고 입는 건 모두 자연 그대로 건강함을 선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아, 이건 며칠 된 거예요? 에요. 이거 뭐 많은데? 4일 정도 됐어요. 4일 정도? 네. 야, 이거 아주 바람에 날리니까 더 예쁘네. 아, 그래요? 네네. 이 감물 염색은 100% 천연인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안 들어요. 요즘 탄소 중립 시대에 가장 적합한 염색법이고 여기서 염색을 막 급하게 막 그냥 가서 하나를 가져가는 것보다 예. 감도 따고 그다음 자연도 즐기고 그렇지. 감의 도구도 사용하면서 예. 물들이고 하는 게 아주 예. 좋은 이제 느림의 미학인 거죠. 예. 예. 어떠세요 거죠. 어머니는 며느님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니까 즐겁죠. 즐겁죠. 또 있어요.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 남들이 할 수 없는 거를 해내니까. 제주 전통 문화의 명맥은 물론이고 웰니스 관광의 가능성을 이어가는 것. 감물처럼 그 감동이 가슴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서귀포시 회수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프로그램들로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니스 대표 장소라고 들었어요. 그 네.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제주도라는 예. 아주 특수한 힐링하기 좋은 네, 장소에 있고요. 그리고 웰니스라고 하면 건강에 이로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연을 이용합니다. 물이라든지 숲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돌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어떤 효과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웰니스 프로그램을 해봤는데요. 편하게 눈은 감지 않으시고 보시고 가장 먼저 스트레스 검사와 혈압을 체크합니다. 은근히 긴장되네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 안에 장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심장이
검사 후에는 현재 나의 상태를 꼼꼼하게 알 수가 있고요. 지쳐있는 나의 심신에 에너지를 채울 시간.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응원도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사람을 웃게 해주시고 살리시는데 내가 내 건강해야지. 내가 살아야지. 고맙지. 감사합니다. 아, 저거 네가 가져갈게. 네가 까먹을 거야. 웰니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의학과 스파가 융합된 프로그램들은 물론이고 도움 형식의 풀에서 몸을 물 위에 띄우고 스트레칭과 지압으로 심신의 안정과 긴장 완화를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에요. 이처럼 물을 이용한 다양한 테라피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에 이제 산림욕을 통한 치유 효과까지 웰니스 케어 프로그램의 플랫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주같이, 청주같이, 네, 그럼요. 이런 다양한 웰니스 관광은 없잖아요. 웰니스 프로그램을 받고 또 스트레스도 이완시키고 또 외모도 가꾸면서 이렇게 힐링하기 좋은 장소가 정말 없죠. 바다 있고. 맞습니다. 바다 산 있고. 맞습니다. 네. 숲 있고. 네. 네. 그럼 이건 최고죠. 자, 이제 제가 마인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건데요. 싱잉볼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 우리 온 몸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음악을 들으신 분들은 파도 위에 내가 떠 있는 기분, 그리고 숲속에 앉아서 바람을 맞는 기분이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일명 싱잉볼 테라피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심신을 풀어주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은은한 싱잉볼 소리에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자, 호흡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어 주시고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네, 천천히 내뱉겠습니다. 자, 오늘 마인드 프로그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리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화장으로 인해서 순간순간에 생각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시면의 세계라고 그럴까? 그렇게 빠져가는 그런 몰입이 돼가지고. 네. 특히 우리 같은 배우들은 머리 안개 해야 되고, 무대 서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중이 필요하시니까. 그런 올인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거 하게 되면. 네. 잡념이 없어지니까 일단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앉아서 저희 호흡 명상하는 걸로 해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숲에서 요가를 하는 체험도 아주 매력적이더구만요. 역시 웰니스 관광의 대표 명소답습니다. 서귀포 명소 하면은 역시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야간 개장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저녁에도 북적북적 되는데요. 건강한 식재료와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웰니스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을 함께 둘러보실까요? 그럼 매일 이렇게 만 원이에요? 올레시장이? 예예 예. 매일 매일입니다. 매일. 365일이야? 예. 평일은 조금 떨어지겠죠? 평일은 조금 와, 그래도 뭐 아까 보니 난리야 난리. 이 올레시장이 매력이 있죠? 매력이 있죠. 2009년도까지는 우리 시장에 사람이 고객 수가 6천 명 정도 들어왔어요. 6천 명. 하루에 6천? 예. 그것도 지역민만. 지역민만 6천 명이 들어왔는데. 2010년도부터 우리가 정부 사업, 정부 지원 사업을 해서. 아, 2010년부터? 예, 해서 12년까지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그 2012년 되면서, 2010년 5월 달에 저희가 시장 명칭도 매일 시장에서 매일 올레 시장을 바꾸고. 올레로 바뀌었구나. 네, 그러면서 그 사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그래서 2011년도부터 이제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그래서 그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한 3만 명. 하루에? 네네네. 제주도에 들어오는 그 관광객, 일회 관광객의 한 70%는 저희 시장 꼭 들려갑니다. 야, 여기 이제 70%. 와. 네.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여기를 안 들르고 못 비기는구나. 네.
서귀포시 중심에 자리한 전통시장이자 제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한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이 서귀포 시내에서 가장 크고 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은 늘 도민들과 여행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매일 올레시장이 가지고 있는 게 존재감도 있을 거예요. 올레시장이 없으면 서귀포 경제 쓰러진다.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쓰러진다고? 네. 아, 서귀포 시가 흔들려버려요. 아, 흔들린다고? 아, 그럴 수 있겠어 보니까. 그러니까 서귀포 시만이 아니고 산남, 뭐 성산포에서 모습포까지 중에서 여기가 최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네. 한번 더 둘러보실까요? 남다른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이어가고 있는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온갖 제주 진미들이 걸음을 유혹하고 있어요. 사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찾아요? 아니면 여기 지역분들이 찾나? 관광객도 많이 찾습니다. 옥도? 네. 이건요, 저희가 직접 여기서 가공해서 만든 거라 관광객들이 이렇게 드셔보고 많이 전화로 주문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거를 벌려가지고, 네, 말려가지고 저희가 하시는 거? 네. 직접 오셔? 직접 자연 건지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올레시장 자랑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오신 분들이요, 자꾸 찾아주시고, 모든 게 다 완벽하고 친절하게 잘해드리고요. 네. 여기는 신용이 좋아요. 아, 친절하다. 네. 친절함으로 무장한 올레시장. 한번 들어서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게 됩니다. 안내 손에. 왁자지껄하지만 그 안에 오가는 정과 인심이 채워져서 야시장의 분위기는 덩달아 즐겁고요. 오노에? 네. 그 오노라도 역할이 있잖아. 그냥 음료 팔아요. 아, 음료 팔고. 네. 아, 그리고 저 오시는 분 안내해주고 잃어버린 물건도 사다주고. 네. 잃어버린 사람도 찾아주고. 마음도 찾아주고.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아주 중요한 곳. 소중한 인연들이니 사진도 남겨야죠. 상인분 말씀대로 각박한 마음 대신에 잃어버렸던 마음도 따뜻하게 충전됩니다.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이었습니다. 서귀포시 한남리. 이곳에는 웰니스 관광의 필수 코스 머치와 숲길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었지만은 아주 포근하고 화사하게 반기는 이 풍광은 향수를 자극합니다. 오름 넘어 펼쳐진 한라산과 메밀꽃 모습, 야, 벌써부터 힐링 그 자체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 메밀꽃 장관이네요. 예, 어? 예, 예. 여기는 이제 메밀 수확보다는 이제 꽃을 이렇게 해서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메밀을 심습니다. 근데 머치아시 머신이 뭔가 이름을 난 이건 프랑스 이름인지 왓왓. 뒤쪽에 보면은 요 돌무더기가 있어요. 요 뒤쪽에. 아, 네. 예, 요렇게 요런 형태를 머치라고 그러거든요. 돌무덤을. 예. 그 왓은 밭이에요. 그 돌무더기가 있는 밭이다. 아, 돌무덤 있는 밭. 예. 그거 무슨 프랑스 말. 예. 자, 그럼 저를 좀 데리고 어디 안내 좀 해주세요. 볼 곳이 어디인지. 예. 예. 자, 이제 머치와 숲길 제대로 느껴볼까요? 서종천 계곡을 끼고 걷는 서종천 숲 터널입니다. 말 그대로 숲속 터널의 느낌이 만연한데요. 여기 바위 보이시죠? 아, 요 앞에? 예. 이게 바위가 그냥 이렇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 따라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야? 머체바위입니다. 머체바위? 예. 머체라는 건 돌무덤 아니에요? 예, 돌무덤. 예, 돌들이 이렇게 다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을 머체라고 그러고. 예. 제주도는 옛날 화산 폭발하면서 그렇죠. 그 용암의 계곡 따라 다 흐르잖아요. 네. 예, 흐르면서 이 가장자리에 쌓여 있던 그 찌꺼기들이 그 전부 다 굳으니까 다 이런 바위, 용암 바위. 아, 용암의 찌꺼기들이. 예. 예. 이 밑으로 보면은 옛날에 용암에 녹았던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네. 근데 위에는 전부 다 이제 퇴화돼갖고 그대로 바위처럼 보이는 것들. 이런 형태가 제주도에 엄청 많아요. 이 바위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무슨 나무 이렇게 강한가? 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무가 있는데 특히 많이 자라는 게 제주 참꽃이라는 나무인데요. 참꽃? 예.
이제 참꽃들이 여기는 이제 많이 자생하고 있어서 오. 5월 달 되면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죠. 그래. 예. 숲과 하늘, 바람과 햇살만으로 가득 찬 풍경에 싱그러운 기운이 꽉 채워집니다. 이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요. 멋체 와세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자주 오시는 모양이죠? 가끔은 있어요. 가끔? 여기는 숲길이지만 예. 제주에 곶자월이 많기 때문에 곶자월에도 예. 다니고 그렇죠, 곶자월. 숲길에도 다니고 오름에도 다니고 그렇죠, 오름, 예. 오름도 많고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이 숲길을 여기 멋체 와서 올 기회가 좀 덜하는 거죠. 아, 덜하는 거. 갈 곳이 많아서 그래요. 예, 예, 예. 볼 곳이 많고 예, 예. 어떠세요, 느낌이? 저 다 달라요, 그냥. 네. 저 숲길은 숲길마다 또 다른 저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네. 마찬가지로 오름이라든지 곶자월은 다 가는 곳마다 다 의미가 있고 또 이 저 이 우리가 다녀보면은 이 새로운 맛이 또 느껴져요. 그렇죠.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다. 제주에 사시는 분은 다 건강하실 것 같아. 뭐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좋은 데 왔으니까 또 치유의 기운이 가득한 편백나무 숲입니다.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난 편백나무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발길을 이끄는데요. 햇볕이 쨍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이지만 편백나무 숲은 오히려 서늘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청명함이 온몸 가득 느껴지네요. 시원하죠? 아마 호흡을 크게 하면 엄청 건강해 함을 느낄 겁니다. 예. 아, 세 번은 해야 돼. 예. 아, 향이 냄새가 나. 편백 향? 예, 편백에는 이제 피톤치드라는 그 물질이 있어서 예. 뭐 건강에 아주 좋다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 원래 이 피톤치드는 식물을 죽이다는 뜻이거든요. 식물을 죽이다. 예. 그 뜻은 그러는데 언어는 그렇지만 이제 이 나무 이파리에서 줄기에서 내뿜는 그 물질이 예. 자기가 살려고 다른 충돌을 들어오지 못하게 아, 하는 그런 예, 그게 피톤치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 그런, 그런 예, 성향이 있군요. 예, 이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도 엄청나게 편백이. 예, 좋은 역할을 한다는 나무들이 뿜어내는 이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잠깐의 휴식에도 온몸이 개운하고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네요. 이 맑고 건강한 숲의 매력은 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건 무슨 직선거리로 처음부터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 뚫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심겨져 있나? 예. 원래 이게 주민들이 다 조성한 숲이거든요. 네. 이제 70년대 중반에 그 산림녹화 정책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묘목들을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나무를 심어라. 묘목을? 예. 그때 다 주민들이 동원해서 일렬로 쭉 서갖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심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일렬이 돼 있군요. 그렇죠. 나란히. 예. 아 여기도 보기 좋은데요. 예. 그래서 여기 관광객들이 이것만 봐도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뻥 뚫리는 것 같아. 네. 뻥 뚫리는. 이게 우리 몸에 활성화를 시켜줘 갖고 엄청나게 건강이 좋다니까 찾을 수밖에 없죠. 아, 지금도 향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게 꽤 넓어요. 편백. 주민들이 일군 편백나무 군락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목축업이 쇠퇴하면서 이 골프장으로 변할 뻔했던 곳을 주민들이 지켜내가지고 탄생시킨 곳이 바로 이 머체와 숲길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뚝심과 철학이 지금은 훌륭한 웰니스 명소가 됐으니 제대로 통한 듯합니다. 머체와 숲에서 즐기는 또 하나의 힐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한라산, 그 밑에 오름들. 이 모든 게 이게 힐링 아니에요. 아,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아주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네요. 대표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좀 족역 체험이에요? 예, 예, 편백 족역 체험입니다. 아, 편백. 예, 편백을 또 이제 가루를 내 갖고 이렇게 족역을 하면은
피부가 좋아지고 피곤하고 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스트레스 없어진다. 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데. 30분 정도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예. 이 등골에 따뜻하게 열기가 올라오거든요. 예. 예, 열기 올라오면서 지금도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피로가 엄청 빨리 풀리죠. 예. 그 귤 효소차입니다. 효소 발효시켜서 만든 효소. 예. 와, 이건 맛있겠는데. 탁 트인 풍광을 한눈에 담으며 조격과 따뜻한 차로 녹이는 피로 진정한 행복이 가까이 있었어요. 아, 한 모금 마시고 한라산 쳐다보고 그동안 내가 쭉 피곤했었는데 오늘 이게 두 번째 날 편백 조격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게 사라져 다 눈녹도 녹아버렸어요. 아, 진짜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짝이 따뜻해지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찾은 특별한 시간 바로 요트 투어입니다. 대포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다의 아름다운 풍광과 특별한 즐길거리를 만끽할 수 있다는데 야, 상기된 표정과 밝은 인사 속에서 여행의 기대가 절로 커지고 아는 만큼 보이는 신비로움도 커집니다. 요트 정면 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월평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예. 예. 주상절리는 이제 오름에서 흘러내린 용암이 굳으면서 생긴 기암절벽인데요. 모두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않고요. 생성 당시의 날씨나 파도에 따라 다른 모양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용암에서 흘러나온 돌이 이렇게 굳어서, 야, 이거 절경이네요. 저게 동굴 모양인데? 네, 저게 이제 월평 동굴입니다. 아~ 네, 똑같이 이제 용암이 흘러내려오면서 생긴 동굴입니다. 야, 네. 네, 월평 동굴에는 월평 동굴과 함께 팡팽이 덕이라고 있는데요. 팡팽이 덕은 옛날에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어업을 했던 곳이기도 해요. 네. 코끼리 모양의 바위가 이제 생성이 되어 있어서 월평 동굴과 코끼리 바위가 같이 있습니다. 코끼리 바위. 예. 네. 정말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듯 신기하네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몰랐을 가치와 이야기에 보물 찾기를 하는 듯 아주 즐거웠어요. 잔잔한 바다 물결 위를 유유히 헤쳐나가는 요트 위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가을의 낭만. 바다 위의 별장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강태공도 부러워할 낚시입니다. 어디까지 풀어줘? 줄이 내려가다가 멈추면 요 반달 모양 고리를 잠가주시고 레버를 네 바퀴 정도만 감아주실게요. 이렇게 네 번 정도로 감아준다. 네. 낚시 끝을 보세요. 서귀포 대포항 일대는 풍부한 어장이 있어서 낚시의 최적이에요. 저도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더라고요. 물을 꺼요! 우와! 이야, 너무 적어서 다시 방생시켜야 되겠는데. 네, 이건 놔줘야죠, 그죠? 특별한 낚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워낙 장소가 좋아서일까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아, 이건 좀 큰데? 아까랑 같은 종류입니다. 놀래미? 네, 놀래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네, 여기가 낚시 포인트입니다. 오, 어떻게 넣는 대로 막 금방 잡히냐? 예, 이거는 회쳐 드릴게요. 배로 드실 수 있도록. 이거? 제가, 네. 그럼 한 마리 몇 마리 더 담을게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요트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보기만 해도 참 즐겁죠? 야, 아까 내가 잡았던 놀래미예요? 몇 좀 나오네? 네, 맞습니다. 맛 좀 봐야 되죠? 네. 맛 좀 볼게요. 아, 죽인다. 야, 이 노트 선상에서 잡아가지고 적성이 먹는 게 이게? 야, 이 맛이 맛이 딸이 있구나. 그쵸? 아주 쫄깃쫄깃 식감이. 네. 와. 아주 너무 신선하고 신선해서 손맛과 입맛 모두 성공.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적당한 바람과 내음을 맡으면서 요트에서 즐기는 식도락. 아이들에게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순간이 아닐까요?
우리 요트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기도 처음 해봤고. 아, 네. 좋은 여행했습니다. 아. 이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행복한 일이 많아요. 다행이지. 순몽해서 행복했지요. 네. 또 이 바다 와서 바다 멍하니까 얘, 이게 바다 멍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행복한 거죠, 뭐. 오늘 골고루 행복하게 해줘서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귀포 앞바다의 특별한 빛깔과 멋을 느끼며 쉬어가는 몸과 마음. 바다 위에서 만끽한 웨일리스 여행의 낭만과 행복이었습니다. 서귀포시 남오름 실내 1리 이승학 오름 곁에 자리한 실내리 공동목장인데요. 가을 초에 열었던 메밀꽃 축제 이후에 반갑지 않은 변화가 닥쳤대요. 아니 지금 이 메밀밭이 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난달 24일부터 해서 3일까지 메밀꽃 축제를 했습니다. 이게 해서 예. 재파종을 했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그 강우와 태풍을 만나서 이제 거의 한 60%가 전멸이 돼가지고 재파종을 했는데 와. 또 그때는 또 이제 비가 좀 왔어야 되는데 비도 안 오고 해서 키도 안 자라고. 이 메밀이라는 게 전국에서 이 제주가 엄청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맞죠? 뭐 제주 메밀이 이제 한 65% 이상이 제주에서 이제 생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풍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제주 메밀. 제주 메밀을 알리고 웰빙과 건강, 행복을 함께하는 웰리스 여행의 명소로 실내 1리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면 볼수록 마음이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 그냥 어린 시절에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꽃이 메밀꽃이야. 어린 시절부터 그냥 메밀꽃만 보면 와 그랬는데 작황이 이렇게 됐는데 뭐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세요? 새로운 봄날을 저희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리셔야 되겠죠. 뭔가를 해서 그렇죠. 한 번에 안 됐다고 해서 안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1년밖에 네. 처음인데 뭐. 그렇죠. 이번에도 저희들도 메밀에 관련돼서 많이 공부를 했고 관광객이나 우리 도민 여러분들을 이제 이 아주 아름다운 우리 이 목장으로 다시 한번 이제 모실 그런 이제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꼭 재기하셔서 멋진 이 메밀 꽃을 볼 수 네. 있도록 관광객들이 와서 환호성을 지를 수 있도록 기대도 될까요? 예. 하얀 메밀 꽃으로 장관을 연출하는 제주 가을의 들녘. 내년에는 실내리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환하게 꽃피었으면 좋겠어요. 제주만의 특별한 웰니스 관광의 소재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 메밀. 제주 메밀 음식 역시 아주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메밀 메밀 얘기만 했어요. 어디 가서 메밀을 좀 먹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저희가 메밀 음식을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네. 가시죠. 네. 예. 필수 아미노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메밀. 특히 고혈압과 피로 회복에 효능이 있다는데요. 웰리스 여행의 음식으로 제격입니다. 이게 무슨 음식입니까? 이름은 비비작작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연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낙서하듯이. 어, 낙서하듯. 네, 그렇게 하는 거를 비비작작이라고 합니다. 비비작작. 이 제주 메밀이라는 것이 일반 육지 메밀하고 맛이 좀 다르겠죠? 어때요? 아무래도 제주도는 화산토다 보니까 물빠짐도 좋고 네. 그렇게 해서 다른 데보다 훨씬 그 고소함이 더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일단은 제주 메밀로 만든 음식을 제가 비비작작 네. 먼저 테스트 해보죠. 네, 맛있게 드십시오. 천성진의 메밀을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무인데요. 식감도 조화롭게 살렸습니다. 식감이 독특하면서도 우리는 비빔하면은 그 초장 아니면 고추장 그렇죠. 이런 것만 연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좀 자극적이지 않고 보통 누구나 드실 수 있게 좀 담백한 맛이 있죠. 요거는? 네. 이거는 산모들이 즐겨 드셨던 조배기. 조배기? 예. 보통 출산 후에 피가 깨끗해지고 또
혈관을 강화시켜준다고 그렇게 합니다. 수제비 비슷하네. 제주식 수제비죠. 아, 제주식 수제비. 네. 제주 메밀 100%로 만드는 음식들. 고소한 메밀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요. 맛과 건강까지 다 잡았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메밀까지 먹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건강식으로. 그렇죠. 아, 이건 아주 어디 가서 추천해 줄 만한데요. 고맙습니다. 이것도 뭐 김밥이야? 이거는 메밀 100%로 해서 저희가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또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주 제주 흑돼지와 제주 당근을 넣어 만든 메밀김밥. 아, 저는 다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메밀로 만든 건 다 좋아. 아마 이번 제주도 여행하는 그 목적이 웰빙이라고 하니까 아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딱 어울리고 건강하게. 네. 이 태만경 기르면서 열심히 또 떼야죠.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죽인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 1박 2일 동안 서귀포 여행을 끝났습니다. 근데 여행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전 일체 그런 게 없죠. 안 보이죠? 이 서귀포 웰니스관과 내가 추천합니다. 네, 이 따뜻하고 공기 좋고 그리고 활기찬 서귀포에서 한번 만나보세요. 강추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먹겠습니다. 아, 이거 뭐? 우리는 늘 잘 사는 법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찌 보면 멀리 있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바쁘고 복잡다란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숲의 환대를 고스란히 즐기는 것도 나를 위한 선물이 되고 자연과 동화돼서 여유롭게 즐기는 것도 인생의 참맛을 느끼는 순간을 선물하기도 하지요. 웰빙 그리고 건강과 행복을 더하는 웰니스. 서귀포시를 수놓은 다양한 웰니스 명소들은 그 자체로 팍팍한 우리 삶에 촉촉함을 주는 위안이 됩니다. 우리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서귀포시에서 나를 위한 웰니스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Just be true.